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했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의 삶이 현저하게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10절을 통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180도 변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아침 부활절 축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통해 참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3절을 1절로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기에 열거된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눌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충성되이 섬기던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도 열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흐느껴 울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그새 주로 따랐던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여인들의 꿈과 희망도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허무와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셋째 날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림으로 마지막 예우를 표하고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수님께 부탁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옮기게 했겠지만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이라곤 단지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거운 돌을 옮겨줄 것인가 라고 걱정 근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거대한 돌문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나 실직, 육신의 질병 및 가정불화, 혹은 가슴 깊이 물려오는 외로움과 또 열등의식,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거대한 난관에 부딪혀서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어려움은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암흑같은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진실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절망의 늪에서라도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누워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짙은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진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는
1815년 웰링턴 작군이 이끄던 유럽연합군이 나폴레온에 맞서 싸웠던 워털루 전쟁입니다. 만약 웰링턴 장군의 군대가 나폴레옹에게 패배한다면 영국은 물론 온 유럽이 자유를 빼앗기고 나폴레옹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유럽 대륙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온 영국 국민들은 그 전쟁의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때는 라디오나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터 근처에 있던 배가 불빛으로 소식을 전하면 육지 근처에 있는 배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큰 글씨로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전투의 결과가 배 갑판 위에 쓰여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바닷가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마침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웰링턴 디피트, 웰링턴이 패배했다라는 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통곡하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나폴레옹의 군대를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안개가 걷혀 사인 전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사인에 Wellington defeated the enemy in Waterloo, 즉 웰링턴의 군대가 워털루에서 적군을 무찔렀다라고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물로 적서졌던 영국 땅이 기쁨과 승리의 함성으로 뒤덮여지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짙은 안개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메시지는 Jesus defeated, 예수님이 패배하셨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며 비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짙은 의심의 안개를 날려버리시고 사람들은 Jesus defeated the enemy at Calvary, 즉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깨닫고 환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이 이 여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마태복음 16장 4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그 큰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인들은 어머, 큰일 났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더 큰 염려를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이었는지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가장 먼저 Don't be alarmed,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모든 약속들도 지키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꼽으라면 로마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의 늪 속에서 살아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예수님은 굳게 잠근 문을 열지 않고도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돌문을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천사가 굳이 젖먹던 힘까지 다 써서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겼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왜 무덤에서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 안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이 무슨 스타벅스라고 왜 천사가 거기서 여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나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이 부활의 사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문을 열어 젖히셔서 그 텅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증언을 들으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 여인들이 확인하여 절망으로 타 들어가던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소생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보고 믿어 소망에 찬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굴려버리시고 천사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었고 공기도 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봉쇄되었고 또한 로마 군인들의 삼엄한 경비로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셔서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을 더욱더 놀랍게 만들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보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 혹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암담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생명의 끊어져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소생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갖고 소망을 갖는 데 멈추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대라는 애매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한테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는 분부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무덤에서 뛰쳐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마 무덤에서 나온 후에 다른 여인들은 혼비백산해서 다른 데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인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사명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드디어 완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에 더 자세히 기록해 두셨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가 홀로 쓰러져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마리아는 아직 해 뜨기 이전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도 확신하지 못하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드디어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평소와 같이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따르던 예수님이 맞으시죠?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군요 하면서 예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180도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길로 한 걸음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뿐 아니라 그 여인들의 모습도 어떻게 변했는지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이 여인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정에 찬 모습으로 무덤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에 빠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터벅터벅 무덤을 향했던 여인들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기쁨을 빨리 전하기 위해 뛰어갔다 그랬어요. 이 여인들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고동쳤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그들은 뛰어가면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들이 지금 방금 저희들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나셨다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소리치며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참 의미는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절망에 빠졌던 여인들도 살아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마감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네요 라는 맥빠진 생활, 신앙생활에도 종지부를 찍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예배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생생한 만남을 가지고 기쁨이 가득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내 심장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오늘도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오늘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이 마음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에 참석하고 계신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게 되며 자신이 새로운 삶을 처음으로 경험한다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새벽 이슬을 펴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새벽에 잠깐 자고 다시 일찍 일어나 성경을 아침에 읽었는데 보니까 11시간을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네, 1시간이 아니고 11시간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로부터 아침에 전화가 왔대요. 여태까지는 그 친구에게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11시간을 성경을 읽고 나니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에 전교인 노방전도에 참여해서 우리 교우들과 추운 날씨에 마켓 앞에서 떨면서 전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추운 날 마켓 앞에서도 교우들과 전도를 했는데 이 따뜻한 내 집안에서 나에게 전화한 친구에게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용기백배해서 마음껏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훈련 시작하신 지 8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말씀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현대판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 권사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의 열정을 갖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전교인 노방전도를 통해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추위에 아랑가를 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전체 찬양이 끝난 후에 세 군데 마켓을 제 아내와 돌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뛰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목청을 높여 예수님을 믿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구원받고 전도가세요 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저는 아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여,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도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고 다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외치고 다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현대판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